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관람객들의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에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5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휴일 사건 사고를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천장을 뜯어내고 안에 갇힌 어린이를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전시관에 승강기가 멈춰선 것은 오늘 낮 12시쯤. 30분 넘게 갇혀있던 9살 조모근 등 어린이 4명을 포함해 관람객 12명이 긴급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나주시 삼포면의 한 도로에서 63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17살 박 모양이 추락해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박 양은 주차장 덮개에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돼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양이 늦은 귀가 시각 때문에 꾸중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새벽 신안군 홍도 근처 바다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